안녕하세요. 아이고, 어서 오시오. 시내 갔다 오는요? 아니요, 그냥 나 그냥 저도 이런 게 그냥. 아, 이발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? 아니, 이렇게 들렸지. 이발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와서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이곳은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한다는데요. 막걸리 내기나 해야지 뭐 이게. 야, 눈이 현천해가지고. 눈이 현천다고? 네. 오늘은 손님과 주인장이 아닌 동네 친구가 되어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. 하여튼 장군하고. 무슨 장군? 포장원이. 그렇지, 근데 말을 갖다 막아야 되는데. 나루도 막았어야지. 그렇게 나도 약간 봄. 그렇게 하면 또 도망와야 되거든.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위기에 처한 할아버지. 결국 한수 무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됐어? 할머니 역시 장기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. 푼수들 정도까진 못 돼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있을 정도랍니다. 장군이요. 장군이요? 그래요. 졌어, 그럼. 딴 걸로 먹여야지. 이걸로 먹여야 되는데 졌어. 그렇게 하면 졌어. 다 떨어지는데요. 졌어. 살아야 되거든. 결국 내기에서 진 남편의 주머니에서 쌈짓돈이 나옵니다. 아니, 소주 먹는 게 낫잖아. 응? 네? 만회전을 준비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심부름을 자처하는데요. 이번에는 과연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금방 사와? 앞집인데 뭐. 간식으로 싸온 삶은 달걀을 안주로 준비하는 할머니. 사랑방이 된 이발소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입니다. 이거라 씻고 보통이 그렇지. 한창 경기가 재밌어지는 그때. 어서 오세요. 네. 손님도 장기판에 관심을 보입니다. 네, 올려 오시오. 어르신도 이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? 길에요. 아, 근데 이발 그냥 이거 구경하시고 하실 게요? 이건 더무도. 우수. 더미 오잖아요. 이건 돈 안 주고 보는 건데. 구경꾼까지 더해지면서 이발소 안에서 장기 빅매치가 펼쳐졌습니다. 보는 사람도 흥미진진. 이번엔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? 그냥 쳤어. 쳤지, 이렇게 하면. 아니, 고수가 그래. 장군은 그렇게 막는 사람이었거든. 이빨을 해야죠. 이빨을 해요. 어머니, 얼른